세계적인 미술 전시회로 성장한 광주 비엔날레가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생겼습니다. 대통령을 풍자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초청작이 전시가 되지 못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홍성담 화백의 그림, 세월 5월을 둘러싸고 주최 측과 관료들이 벌인 어이없는 소동을 신동윤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광주 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이 개막된 광주시립미술관. 이번 특별전 제목은 달콤한 이슬, 1980 그 후입니다. 국가폭력과 전쟁, 차별 등으로 상처받은 민중을 치유하고 위무하기 위한 전시라고 주최 측은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이 걸려 있어야 할 곳이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림을 걸었던 못들만 눈에 띕니다. 세월호 참사를 형상화한 홍성담 화백의 세월 5월이라는 작품이 개막 직전 전시가 불어대면서 다른 작가들도 작품들을 자진 철회한 겁니다. 광주의 정신을 담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못 걸리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제 그림을 걸고 있다는 것이 이게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이죠. 작가로서 이게. 전시관 건물에 걸개 그림으로도 걸릴 예정이었던 세월호 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허수아비로 묘사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작품 제작이 한창이던 지난달 17일 전시 기획자가 박근혜 대통령 부분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작가가 그림을 그려가는 중에 수정 요구를 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아마 세계 현대 미술사에서 아마 이런 그것도 큐레이터가 나를 선정한 큐레이터들이 와서 그런 요구를 한다는 건 이건 정말 세계 현대 미술사에서 최초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홍화백은 어쩔 수 없이 수정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 큐레이터들은 박근혜 얼굴만 고쳐달라. 그래서 제가 좋다. 그러면 하겠다. 그럼 내가 두 가지를 제시할 테니까 당신들이 골라라. 그래서 하나는 지금 현재 있는 박근혜를 그냥 하얀 칠로 덮어버리고 그냥 그대로 두는 방법. 두 번째는 닭으로 교체하는 방법. 두 사람이 제 앞에서 주거니 박거니 회의를 하더니 하얀색으로 칠해놓으면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닭으로 교체해달라. 아니 박근혜의 별명이 닭 아닙니까? 그런데 닭으로 교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 괜찮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닭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닭으로 교체한 완성본을 본 한 큐레이터가 광주시에 보고했고 또 새로운 요구 조건을 받아왔습니다. 그 관료들의 요구 조건은 이렇다. 이걸 닭으로 하려면, 닭으로 고치려면 그 뒤에 있는 모자에 있는 별도 떼고 선글라스도 벗기고 그 뒤에 있는 김기춘 실장도 빼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이건희 회장도 빼고 이것이 요구다. 홍화백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개막 이틀 전 광주시는 전시 불가 입장을 공표합니다. 저희는 광주 비엔날레의 예산을 보조금을 교부하고 비엔날레가 당초의 사업 목적과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럼 반드시 시정시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광주시에 있기 때문에 특별전 기획을 총괄하는 책임 큐레이터는 시의 방침에 반발해 사퇴했습니다. 고심하고 있는 그 과정에 난데없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광주시에서 이런 그림은 절대 걸 수 없다. 그리고 그런 기획한 사람 뭐 놔두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초청된 작가들도 작품을 철회할 뜻을 밝히는 등 이번 특별전 전체가 파행을 빚을 우려도 나옵니다. 전 국민 아니면 전 세계 상대로 여실히 실증을 했군요. 그래서 아직도 5월 항쟁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이런 풍자, 예술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 이런 거, 이런 거조차도 이렇게 통제받아야 되는 사회라면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참 답답하게 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묘사한 세월호 얼은 도대체 어떤 작품일까? 폭이 10m가 넘는 대작인 세월호 얼에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한국 사회의 수많은 편린들이 불교의 탱화기법으로 촘촘하게 엮여 있습니다. 세월호와 희생자들, 5.18 시민군과 위안부 할머니, 이건희와 윤창주, 이명박과 아베 등장인물만 수백 명에 이릅니다. 무능력한 공권력을 상징하는 박근혜 허수아비는 전체 그림에서 지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물속에 깔아앉아 있는 세월호를 그대로 들어 올려서 세월호에 갇혀있던 아이들과 승객들이 탈출하고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새로운 땅이 돋아나고 길이 생겨서 그 길을 따라 그들이 그 아이들이 우리들의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치유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걸개 그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독일에서 30년 동안 활동한 정영창 화백은 이 정도의 풍자조차 허용되지 않는 한국 사회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겔라 메아켈 같은 경우, 수상 같은 경우에 뭐 그리스가나 뭐 이런 데서 작가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히틀러로 표현하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누굽니까? 예전에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런 본인이고 하는데 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그림이 돌아다녀도 뭐 언론에서나 뭐 그 정권에서나 아니면은 뭐 그 안겔라 메아켈의 그런 뭐 비서실이나 이런 데서 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것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홍성담 화백의 작품 전시가 계속 유보되면서 광주 비엔날레가 국제적인 우승거리가 되고 있지만 전시부로 결정을 해 논란거리를 만든 광주시는 파장이 커지자 이제 와서야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론만 되풀이합니다. 아니, 지원한테 간섭하지 않는다는 게 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 측은 홍성담 화백 작품 전시 여부를 무려 한 달 뒤인 다음 달 16일 토론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